광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던 일용직 근로자 두 명이 10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. 현장에는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19 대원들이 쇠파이프로 가득 찬 건설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잠시 후 구조물 사이로 근로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. 주차타워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두 명이 추락한 건 오전 10시 30분쯤. 10층 높이에서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던 55살 김 씨와 51살 김 씨 머리 위로 타워크레인에 실려있던 쇠파이프 등이 중심을 잃고 쏟아진 겁니다. 파이프에 맞은 근로자 한 명은 땅으로 떨어져 숨졌고 다른 한 명은 6층 구조물에 걸려 119 대원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. 한쪽에 걸리니까 중심을 잃어갖고 밑에 사람들이 지금 5명이 이러고 있는데 쏟아져 보니까 그 사람이 맞아서 추락을 했거든요. 공사 현장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구조물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장구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. 노동청은 숨진 인부들이 하청 업체가 고용한 일용직이었다며 원청 업체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.